민족이 민족을 날아가나리. 민족이 민족을 날아가나리. 대적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과 난리의 소문이 가득. 나라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 복음을 전 세계 237개 나라에 전하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또 이 복음 전하는 이 선교하는 예원교회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현장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237개 나라 복음화의 주역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찬송가 28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에 전한 못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밤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도다.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밤 늘 있어서 이 복된 날 전하느니 나의 복부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로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박수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성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밖에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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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 내가 주의 팔이 아리란도 말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찾는 이별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한번 기뻐할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나라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바다 기뻐할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4절 보면 갑시다. 세상 모든 욕망과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저녁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나갔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금 너희에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금 너희에게 주셨으니 너희들 가서 모든 종소리로 제자를 삼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끝까지 이르러 속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궁금한 모든 것을 가르쳐 우리 목소리로 말합시다. 너희는 가서 모든 속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237 나라를 복음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가 237 나라 복음화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이유를 붙잡고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산장에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를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세상을
受神的差遣，此次台湾Camp，我们持定神国的本质以及主的道大大兴旺，而且得胜的话语，进入到了台湾现场。透过为期五周的前期 Camp， 提前得到话语的力量和应允，找到 CVDIP， 成就神旨意的宣教 Camp， 这是一次发光的现场 Camp。 更是一次救活自我的人生 camp。 camp 团队分为四个小组，为期四天，分别在台北市的中山、教会周边、大安以及西址地区传福音。在预备 camp 中，我们看到前期 camp 的现场。正式 camp 的第一天，找到神所预备的人。 第二天，构筑系统；第三天，确立系统。前期 camp， 저희가 간 그 이전 캠프 날인데 첫날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고 날씨가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팀이 전도사님과 함께 중산 지역을 나갔는데 날씨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노방 캠프를 하던 중에 어떤 분을 이제 전도를 하게 되면서 전도사님께서 그분에게 이렇게 복음 메시지를 전하시게 됐어요. 그런 중에 제가 잠시 노방 캠프를 하는데 어떤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전도지를 드리면서 이제 전도를 하면서 이분이 잠시 구원에게 메시지를 듣더니 아, 좀 더 자세히 듣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어떤 좀 비가 오고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기에 자리를 찾다 보니까 지하철역 아래로 내려가게 됐어요. 그런 중에 그분의 친구분과 함께 그 지하철역 아래로 내려가서 지속해서 다시 복음을 좀 더 세밀하게 이분께 전해드렸을 때 이분께서 굉장히 공감을 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또한 영접하시겠냐니까 영접까지 소리내서 따라 하셨어요. 가시는 길에 제가 이렇게 전도지를 드렸을 때 거기서 최현숙 선교사님 그 이름을 보고는 깜짝 놀라시면서 언제 만난 적 있다고 하시길래 저도 놀랐고 이분이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음날 저희 교회까지 오시기로 저와 약속을 했습니다. 今天也是抓住讲台上的信息，把光照亮现场，以及圣灵的引导的这个话语，我们去到了区公所的现场。第一个去的现场是透过崔牧师，有平常有关系的宜安里的里长，我们去到了宜安里的聚集所。 也是在去区公所那个集会所的当天，神预备好了宝贵的见面，透过市议员还有一些区域的代表，我们一同心举办这个老人的餐会，让这个区域所有的相关的人士都能够一同心的聚集在我们的集会所那边。 然后透过这次宝贵的见面，我们普牧师来到中间，能够在这么多人的现场当中，能够分享福音信息，拥有了这个感谢的时间。 오늘 이제 사업장에 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 지인을 찾아가자고 나누는 가운데 아는 분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분이 안마 시술소 하시는 분이랍니다. 그래서 찾아가 보니까 그분은 안 계시고 그분의 조카가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아, 오늘의 시간표는 그분이 아니고 이분인 것 같았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 조카 천신성이라는 분이신데 많이 영접하는 것도 좋지만 지속할 한 사람 찾아 세우는 시스템 그 말씀 붙잡고 이제 현장에 갔는데 딴 지역은 우리나라로 치면 명동 같은 대장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마사지샵을 갔는데 그 지인분이 안 계시고 이제 거기 관리하시는 분 그리고 그분 친구분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우르르 우리가 갔으니까 이제 당연히 선교사님이 영접 메시지를 하시겠거니고 멀리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밀려서 가서 영접 메시지를 이제 일하시는 주인이니까 짧게 하라고 지속을 할까? 제자가 될까? 그동안 많이 속았기 때문에 계속 의심이 많아서 영접 메시지를 하는데 근데 점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그게 그렇게 집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여건이 안 되는데 명동에서 애들 다섯 명과 정신없는 그 와중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얘기하는데 정말 너무 진지하게 들으셔서 저 깜짝 놀랐고 몇 번이나 여쭤봤어요. 정말 할 거냐고 영접 예의상 하실 거면 안 하셔도 된다고 근데 진짜 하시겠다고 해서 영접하고 이제 선교사님이 계신데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니까 계속 말씀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좋다고 하시고 진짜 선교의 그 자리에만 우리가 있었다는 거 우리 팀이 함께 와서 랩런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더 받을 게 없는 응답이었는데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키시는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위에 주면 그 지역과 현장에 세워진 시스템 오늘은 확실하게 확인사살 하시길 바랍니다. 네. 시즈 지역은 지교에서 가장 멀리 원거리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일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지역은 저희가 간 시간이 잠을 자는 시간이었어요. 마지막 날 우리 시스템 확립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갔는데 예비된 만남이 있었습니다. 영접을 하게 됐고 이 사람은 외국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다락방 문이 열렸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파 하는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아, 이 만남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천리칭 그 현장을 위주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되기를 우리가 기도했는데 3일차 그 현장을 밝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축, 그 하나님의 확립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台风天气下的风雨和闷热也无法阻挡我们看到被偶像和黑暗所遮盖的这座城神让我们看到 虽然口称基督徒却没有基督，也不明白基督，只信奉自己的耶稣的台湾。然而，看到这荒废的现场，神开启了打破我们旧框架的自我camp之旅。为了237福音化而准备的人生预备camp，引导我，医治自我。 所有的荣耀归于我们的父神。我心追随不到人，只为主，我心里心里有。
우리 대만 캠프팀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섬나라들은 보면요,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완전히 섬나라잖아요. 우상을 많이 섬겨요, 우상을. 그러니까 특별히 일본 같은 데는 뭐 800만 귀신이 있다 그러는데, 동네마다 특징이 절간이 동네에 다 있어요. 동네에, 길거리에 그렇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볼 수 없는데 그 길거리에 그냥 이 집처럼 그렇게 옆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그래도 깨끗한데, 대만을 가보면 엄청 지저분해요. 막 더러워 더러워. 얼마나 뭘 붙여놓고 입춘 대길부터 해가지고 빨간 색깔 노란 색깔 막 이런 색깔들 때문에 막 아파트에도 막 집인데도 그래 붙여놓고 그 동지역이 다 그렇게 그 영적으로 또 우상을 엄청 많이 섬기기 때문에 대만은 야 정말로 참 재앙지대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정신 이상자도 많고 사는 게 훨씬 대만의 GDP가 우리나라보다 높은데도 귀신을 그래 섬기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게 그렇게 보기가 아주 안 좋아요. 근데 거기에 육신적으로 보면 성교가 될 것 같지 않은 지역이에요. 성교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우상을 많이 섬기니. 그런 현장에 가서 캠프를 갔다. 그것도 해마다 그렇게 캠프팀들 가고 있는데, 사실은 캠프는요, 그 열매 있고 없고 떠나서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시간 내서 자비량으로 해서 그렇게 가는 것 자체 그 중심 보시고 캠프팀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말도 못하면서 중말도 못하면서 해외 가서 복음을 전가 얼마나 답답해 통역하면서 해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서 뭘 느낍니까? 아 이제 한국 돌아가서 시원하게 내 말 좀 하면서 우리 말 하면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오지요. 와서 안 하지요. 마음을 굳게 먹고 왔는데 구원받을 사람이 엄청 많은데 많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한 주간 지나면서 얼마나 많이 만나요?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데도 안 하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전도는 종합적 축복이라고. 종합 축복이라고 말을 해도 나는 안 받겠다는 것 같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밖에 없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소원이 하나밖에 없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소원이 하나가 뭐냐?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 소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지금 소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손에 하나 들을게 말하라면 뭐 말할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건 무슨입니까? 뭐니 해도 돈이죠. 뭐니죠. 뭐 죽으라고 다 그렇게 관심이 그밖에 없으니까 하는 것 다르죠.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이잖아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라고. 거기에 소원을 맞추면 하나님 소원을 맞추었으니 그 사람 하나님 책임져야 한대요.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책임지는데 왜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왜 나는 왜 이렇게 예수인데도 어렵나? 나는 왜 이렇게 그렇게 많은 이유를 대지만은 하나님 뭘 보세요? 교회 앉아 있는 거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중심 보세요. 중심.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 교회 나와도 이런 동기 저런 동기 가지고 나와 앉아 있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오늘 내가 하나님 음성 듣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기도해야지 언약 기도해야지 그래서 응답 받아야지 이런 사람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 찾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나는 네 모른다. 아, 내가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내가 주의 이름을 귀신도 찾아내. 나 너 몰라. 말세 마지막 심판 때 나 너 모른다는 겁니다. 이용했다는 겁니다. 예수 이용하고 교회 이용하고 전부 다 직분 이용하고 내 중심으로 내 알리려고 내 출세하려고 내 유익 보려고 그러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성경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시간 두려고 앉아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 받아야지 심야 기도 때 나오고 기도하러 나왔는데 좀 실수 있게 사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캠프팀 가는 거는요, 갔다 가서 그 뭐 그렇게 많은 시간 물질 들여서 가서 갔다 오는 게 행사로 하지만 아무 소용없어. 그 열정을 배워와서 그 답답함을 알고 와서 지역에 캠프팀들 있잖아요. 전도사님 중심으로 캠프 나가지요. 전도사님 중심으로 전도 나가지요. 같이 그 함께 전도하는 그 같이 전도 같이 들어가서 그래서 그렇죠. 그 없으면 혼자 공원 가서 혼자 가서 통역할 필요 없잖아요. 혼자 가서 마음대로 보험 증가할 할 수 있잖아요. 저 혼자 전도 많이 했어요. 송신대학원 다닐 때 혼자서 딱 종이 한 장 가지고 사형리 수첩 하나 딱 가지고 그냥 숭실대 가는 거예요. 숭실대 바로 뭐 걸어서 5분이에요. 숭실대 들어가 붙어 있으니까 송신 사당동 종신하고 숭실대 붙어 있어요. 바로 가서 전도하는 벤치 학생들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에 중앙대가, 중앙대 가서 또 보험증을, 요 사당, 여기 있잖아, 신당. 여기 가서 오다가 또 보험증을. 그거를 제가 이, 다니면서, 그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 것 같아요. 혼자 영접시키고, 보험증 가고. 여러분, 그렇게 캠프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이 선교 열정과 전도 열정, 여러분, 영혼권의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여하셔서, 보험에 불을 붙이시고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방향 맞추고 나가면 어느 정도 응답받느냐 구하지 않은 것도 주세요.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구한 적도 없어. 하나님 알아서 다 주세요. 하나님 소원과 방향 맞추었으니까 그래 살아가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을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찾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로 6절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로 6절 우리 다같이 우리 하나님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른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의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사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을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아멘. 주의 은혜 너 넘치는 교회를 통해 전 세계 사람을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손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여덟 말씀 가지고 야곱의 축복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꺼내도 차가운 냉장고에서 꺼내는 사람이 있고 따뜻한 오븐에서 꺼내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말에 대한 이 중요성을 강조하는 표현이지요. 과연 우리 예원 성도 여러분들은 말 한마디를 할 때 차가운 냉장고에서 꺼내는 말을 합니까? 아니면 따뜻한 오븐에서 꺼내는 말을 합니까? 저도 과거에는 이 냉장고에서 끄집어낸 그러한 말을 할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성질이 좀 급해서 따뜻하게 익히지를 못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다 달라진 건 아니고요. 좀 많이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모든 만남과 대화에서 따뜻하게 익힌 말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따뜻하게 익힌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것이 바로 축복의 말이에요. 축복의 말. 오늘 특별히 제목처럼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그런 따뜻한 익힌 말이다. 인생의 말년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대부분 제일 중요하게 준비하는 것이 뭐냐? 유산, 분배와 또 이 유언이지요, 유언.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달랐어요. 이들은 제일 중요하게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임종이 다가왔을 때, 임종이 다가왔을 때 자녀의 축복 기도가 제일 큰 유산이었어요. 자녀에게 축복하면 그대로 됐거든요. 이 구약 시대는 자녀를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가장 중요하게 들으셨어요. 그래서 언약잡은 유대교는 그랬습니다. 이 아버지가 부모가 마지막 유언할 때 그건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48장과 49장을 보면 이런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야곱의 이 고백대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야곱이 인생 말년에 참 이제 이 막내 요셉 때문에 그냥 인생 말년에 참 풍성한 그러한 삶을 누리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땅을 떠나야 할 시간표가 왔어요. 그래서 자신이 자기의 그 아들들을 다 불러다가 축복해주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축복기도는 야곱이 자녀를 위해서 남기는 최고의 유산이면서 미래를 위해서 심는 축복의 씨앗이었어요. 사람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많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그렇게 확연히 달라지지요. 그만큼 큰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 그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을 쉽게 해석을 하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이것이 디모데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입힌 겁니다. 오늘 결혼한다는 신랑 신부가 인사하러 왔어요. 신랑 신부는 둘 다 장로님들의 자녀들이 모태 신앙들이요. 어려서부터 언약 속에 자랐어요. 내가 보니까 더 말할 게 없더라고. 더 말할 게 없어. 축복을 다 받았어. 자, 좋은 부모 만났지. 언약 속에서 자랐지. 다 최고 학부 나왔지. 인물 잘 생겼지. 뭐 더 말할 다 받아서 축복을 다. 그런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어요. 참 축복이지요.
우리 어른들은 험한 야곱처럼 험한 세월을 살았어. 험한 세월을 살았어. 우리가 살아온 험한 세월을 살아라 그러면 우리 자식들은 못 살아. 왜 우리가 험한 세월을 살았냐? 언약을 잡지를 못했어. 하나님의 말씀, 영적 분별력이 없어.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보니까 너무 고생했단 말이야.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 알았다. 바울이 뭐가 부러웠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제자 디모데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할머니 때부터 언약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 때부터 어머니를 통하여 3대째로 들은 그 신앙을 보면서 바울이 부러웠던 겁니다. 하, 나는 율법서에 생고생했는데 디모데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살았구나. 여러분이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그 자체가 축복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 큰 축복을요 누가 빼앗아 가느냐? 사단이 빼앗아 가요. 말씀 못 듣도록. 이 축복의 말씀 못 듣도록 잡생각 넣어가지고 다른 생각 넣어가지고 쓸데없는 생각 넣어가지고 아무 소용없는 사기를 칩니다. 사기를 쳐. 돌아서면 아이고 내가 속았구나 그렇게 느끼게 되는 속았지 속았자고 도망갑니다. 귀신이.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옵니다. 또 합니다. 또 그렇게 잡생각을 확 가라지를 뿌려놨다가 내가 뭐했지? 예배 시간에 내가 뭔 짓을 했지? 뭔 생각했지? 그 귀신이 와서 속았지? 바보야 등신아 하고 또 갑니다. 평생 그러고 있다니까. 일반 교회 성가대는요. 성가대 딱 끝나서 찬양대 끝났잖아요. 그 뭐 막 쪽지 나옵니다. 야 오늘 밥 뭐 먹으러 갈래? 영화 보러 가자. 막 쪽지 돌리. 설교 아무 가지 없어. 오케스트라 한다고 해놓고 딱 끝나 설교 들어가면 잡생각 졸든지 잡생각든지 일반 교회 다 그래요. 제가 평생 신앙생활 했잖아요. 예배 안 드립니다. 앉아있지요. 성가대 앉아있지요. 노래 성악가 일당 받습니다. 성악가들은 전문가들이라. 그거 받으러 옵니다. 이거 받으러 옵니다. 예배 상관없어요. 뭐. 예배 드린다고 다 드린 줄 아십니까? 착각입니다. 좋은 밭 25%예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밭이 네 개요. 마음의 밭이. 들어요. 다 나가면서 다 자라요. 일주일, 2주일, 한 달, 두 달 없어져요. 탱탱게 나가요. 길가밭. 듣자마자 거부합니다. 좋은 밭. 그 성경대로 보면요. 25%예요. 열매 정말 말씀에 그대로 받고 그대로 자라 그대로 열매 맺는 거 네 명 중 한 명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자 여러분 자녀에게도 예배 성공하도록 가르치시 바랍니다. 예배 하나님 말씀 듣도록 우리는 축복의 전달자로서 삶을 살아야 돼요. 축복 전달자. 단순히 그런 복을 빌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언약을 바탕으로 한 축복을 날마다 자녀들에게 전달해주는 성경적 축복의 전달자. 자, 우리 어른들 한번 따라해봅시다. 성경적 축복의 전달자가 되자. 자녀들에게 전달하세요. 이 언약을 전달하세요. 영적 축복을 전달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언계절 성도는 언약적 축복이 흘러 넘치는 그런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언약적 축복 전달입니다. 자, 1절, 2절 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너 아버지가 병들었다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너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창세기 47장부터 20, 47장 23, 27절로 31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자신이 죽으면 애굽에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다가 자신을 장사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요셉은 이런 야곱의 요청에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이일 후에 이 일이 있은 후에 그 말입니다. 이 대화가 있은 후에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을 찾아옵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동행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인들은요 북의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북의 중심이 아버지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은 목의 중심이에요. 어머니 중심으로. 그 어머니들이 애들 데리고 예수님께 축복기도 받으러 와요. 어머니 목의 중심이에요. 목의 중심. 다시 말해서 요셉의 아내는 히브리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여자니까 전혀 이 이스라엘 가족 이론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언약의 이 후손이 아니니까. 이방인이니까. 그 요셉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께 온 거예요. 자, 야곱은 마지막 힘을 내가지고 요셉을 맞이합니다. 마지막 힘이. 그런데 이 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병들어 누워 있는 자를 야곱이라고 말합니다. 병들어 누워 있을 때는 야곱이라고 하는데 힘을 내가 앉아 일어나서 앉을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해요. 무슨 뜻입니까?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 이름이잖아요. 야곱 이름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사람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 그 언약이 있는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강조하는 이름이 지금 여기서 한 구절에 이렇게 나온다니까. 한 사람 이름 두 개가 나와요. 축복의 전달자의 자격은 축복을 해야 되는데 축복 전달자의 자격은 옛사람 야곱이 아니라 새사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나 축복한다고 축복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의 언약 축복 전달자는 영적 이스라엘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영적 이스라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자분 부모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녀를 축복할 권한이 있어요. 그 기도가 응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자식들을 만날 때마다 축복하세요. 다른 거 따지지 마세요. 다른 거 묻지도 말아.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 축복권이 있어요. 부모에게 자녀를 축복할 권이 여러분 언약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자식들을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어머니들 마찬가지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을 볼 때 뭘 요구한다도 하지 말고 무조건 자식들을 만나면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축복하는 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 언약 가졌기 때문에 들으신단 말이에요. 부모가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그 축복이 제대로 전달이 됩니다. 부모가 언약을 확 잡고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자 3절 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소유하기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효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야곱은 루스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그렇게 복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 요셉에게 전수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이제 이 복을 아들에게 전수를 해요.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 받은 이 축복, 참된 언약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자녀에게 축복을 전달한 것처럼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한마디 말을 해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잘못하면 오히려 부정적 이미지가 심겨집니다. 말. 말은요, 세 가지 힘이 있다라고 해요. 세 가지 힘을 가지고 있다, 말에는. 그 첫째는 각인력입니다. 말을 하면, 이 각인이 뭐야? 뇌 세포에 각인시키는 힘이지, 말이란 게.
이 말이라는 게 아주 무섭습니다. 이 말, 무슨 말을 듣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먼저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세포에 새겨진다니. 두 번째는 견인력입니다. 견인력이 뭐냐? 내 세포에 새겨진 이 말이 뭐요? 행동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행동을 유발시켜. 셋째는 성취력입니다. 말은 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복음적인 말을 해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라. 라고 제가 강조하잖아요. 말.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 기분, 내 감정대로 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참으로 복음적인 사람 아니에요. 언약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한 사람 아니에요. 말을 지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느낌대로, 그래 하면 안 돼요. 더더구나 교회에서는 그래요. 교회에서는 더더구나 말을, 집에는 말할 것도 없고, 말 그대로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모르니까. 지 기분 되는 대로 하니까. 이 말이란 것은 그렇게 이 능력이 있다니까요, 말. 각인력, 견인력, 성취력이 있다. 말에는 체질 변화가 얼마나 되었는가, 그것을 점검하려고 하면요, 말을 들으면 알아요. 말을 살피면 알 수 있습니다. 말은요,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이 묻어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과 사상이 묻어나와.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복음적인 말은 뭐요? 기로 먹는 보약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힘주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이건요, 기로 먹는 보약이라니까요. 자, 기로 먹는 보약이 돈 듭니까? 돈이 얼만데? 힘듭니까? 힘이 듭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말. 특별히요, 이 부부 간에 이 말 중요합니다. 부부간의 갈등 80%, 부부간의 갈등 80%는 아내의 날카로운 말 한마디로 시작된다. 그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말고 다른 세상 통계가 그래요. 아내의 날카로운 말 한마디, 여기에 시작이 되는데, 문제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남편이 더 흥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여자가 문제예요.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이 범죄 주범을 찾아보면 결국은 실제로는 여자예요. 영향을 그리 줘보는 거예요.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럼 서로 싸우니까 막 서로 막 비수를 막 그냥 가슴에 막 꽂는 거예요. 주로 싸움이 그러지 않고 그래놓고 나중에는 뭐요? 총 있으면 촥 죽이고 싶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총 없는 게 참 다행이다. 우리나라 사람들 성질 급한 사람들 말이요. 응? 집에 총들 안 있으면 언제 사고 날지 모르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하는 총 안 주는 거요. 왜냐, 그 실제 발단은요, 화는 남자가 더 냈지만 발단은 여자가 시작한 거요. 오늘부터 잘 조사해 보세요. 응? 오늘부터 한번 잘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누가 시작을 했는가? 절대로 싸우더라도 극단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극단적인 말을 하게 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심리학자 존 고트만이 10년 글쎄 연구한 결과, 화를 잘 내는 부부들 서로 상대를 타다거나 이 모욕하지 않는다고 하면 서로 책임져 간 거라, 계속해서 그렇게 원망하지 않는 것을 그걸 멈추면 성공적인 부부관계가 된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가능합니다. 다 지도할 수 있어요. 아마 우리 영원교회 한 10년 이상 다니는 분들은 부부상 없을 거예요. 확신합니다. 맞지요? 자, 5절을 봅니다. 5절. 내가 애굽에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너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너 소생은 너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요셉이 말을 하기 전에 이미 야곱은 영적으로 요셉의 갈등을 다 간파하고 있었어요. 갈등이 뭐예요? 이방 여자가 결혼했거든요, 요셉. 이걸 요셉은 다 알고 쉽게 해결합니다. 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어떻게 합니까? 구속사적인 견지에서, 언약적 견지에서 자신의 양자로 삼아버려요. 야곱의 양자로, 손자인데. 언약 밖에 있으니까 언약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그대로 지킵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 손자를 자기 아들로 삼아버려요. 언약 밖에 있으니까 집어넣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 요셉의 아들인데 요셉의 형들과 같은 레벨에 형들과 같은 야곱의 친아들로 취급되었어요. 놀랍지요. 야곱이 대단한 사람이요. 언약의 흐름을 본 거예요.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요. 나중에 가나안 땅 분배할 때 각 열두 지파에 이 므낫세, 이 에브라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빠졌어요. 열두 지파에서 두 아들은 들어가고 두 배를 주고받았어요. 이 완전히 막 대역전이죠. 본문 8절로 22절을 보면요,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장자 므낫세보다 차자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해요. 요셉은 야곱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걸 어두웠기 때문에 이 히브리 전통에 따라서 장자 므낫세는 오른손 쪽으로 보내고 차자 이 에브라임은 왼손에 보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축복기도를 하는데 야곱이 손을 잃어버려요. 이 장남머리 가이드 오른손을 왼손으로 바꿔버려요. 요셉이 당황한 거예요. 아버지가 왜 손을 이렇게 어긋맞이가 장자에게 오른손을 안수해 이 축복해야 되는데 왜 차자에게 오른손을 가나 말이에요. 요셉이 당황한 거예요. 17절 보 17절.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 머리에서 므낫세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야곱이 실수한 거 아니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를 영안으로 밝히 보고 찾아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게 영안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하고 다른 겁니다.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 안 된다 도대체. 나 이해 안 돼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은 여러분 상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언약적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돼도 믿으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세요. 그 교회에서 보는 뭐 좀 하면서 뭐 좀 일한다면서 자기 상식, 자기 개념 가지고 막 자기 주관, 자기 감정 가지고 합니다. 이런 영적 싸움이 교회에서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말 듣고 이 말 저 말 주저 듣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요 하나님의 언약적 상속자가 된 거,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기 고상해서 취미가 고상해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시고 섭리하셔서 이렇게 여러분 이 말 언약을 듣게 하고 언약 속 있게 하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언약 전달이란 이 중요한 것을 듣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 잡생각이요. 다 가라지 뿌리는 거요. 다 돌딱밭, 기짝밭이란 말이에요. 가시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삶의 현장에서 언약적 축복의 전달자로 당당히 서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분량대로 받는 축복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은 그 열두 아들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예언적인 유언을 합니다. 특별히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유다와 요셉을 향한 메시지가 특별합니다. 육신적인 장자였던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 자격 발탈당했어요. 엄청난 뭐 이 야곱의 장자는 유다가 딱 최고잖아요. 최고. 이 치지 유다는 차자예요. 르우벤이 장자인데 르우벤이 침상을 더럽혔다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야곱의 후처들이 있었어요. 후처들이 후처 중에 젊은 후처가 있었다고. 그 후처를 이 장자 르우벤이 건드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야곱 평생 그냥 이걸 알아가지고 침상을 더럽혔다. 야곱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 자격 발탁당했어요. 박탈. 그리고 장자의 받을 복은 유다와 요셉에게로 다 돌아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지. 르우벤의 이 장자권은요, 유다에게 돌아가고 장자로서의 받게 될 값들의 상속분은 요셉이 받은 거예요.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딱 두 사람이 받은 축복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8절로 10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너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너 손이 너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너 아버지의 아들들이 너 앞에 철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찍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오다. 유다는요, 자신의 혈통을 통해가지고 다윗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다윗, 솔로몬이 나옵니다. 이 장자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기도한 기도 그대로 응답했죠. 이 유다의 후손 중에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 이스라엘의 왕이 나옴으로써 모든 형제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런 높임을 받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유다가 받은 가장 큰 축복 중에 자신의 혈통으로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영원한 왕 메시아 그리스도가 났어요. 이게 장자의 축복이에요. 왕권이나 통치권을 상징하는 귀와 통치자들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하는 큰 축복을 이 유다 후손들이 다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권이 지속되는 축복 이거 누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 축복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 유다는 야곱으로부터 창세기 3장 15절 언약적 이 메시아를 계승하게 되는 여기서 덧붙여서 11절 12절에 보면 유다는 물질적 축복도 풍성하게 받았어요. 유다는 영혼이 잘 땐같이 뭐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축복을 다 받게 되었다. 여러분들 이 축복 받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땐 범사가 잘 강건한 축복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22절에서 26절에도 요셉이 받은 축복이 쭉 나오죠.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 자, 22절로 요셉이 받은 축복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꽃,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으니 그는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너 하나님 너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 한없
하늘부슴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요셉은요, 샘 곁에 무수한 가지라고 했어요. 샘 곁에 무수한 가지. 그 가지는 담을 넘었다. 이 샘 곁에 가지가 뭐냐? 이 팔레스타인은요, 기후가 안 좋아요. 완전히 그냥 사막지대. 근데 샘이 있다. 샘 곁에는 이 360을 푸른 그야말로 초장이요. 기후 조건 상관없이 늘 무수한 것 같이 요셉의 지파가 앞으로도 어떤 역경을 직면한다 할지라도 늘 번창하고 풍성한 삶을 그렇게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들에까지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했어요. 또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을 받고 뭐요? 축복을 젖먹이가 복을 받고 태의 축복을 받고 형제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로 인정받는 복을 후손들에게 다 주고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편파적이다. 같은 자식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편파적으로 복을 주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아들들 축복할 때 하나의 원칙이 있었어요. 하나의 원칙이 뭐냐? 창세기 49장 28절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을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랬어. 야곱이 축복하는데 막 그냥 기분 따라 감 따라 한 게 아니에요. 무슨 기준이 있었느냐? 원칙이 뭐냐?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 무슨 말이요? 각자의 믿음대로. 그 믿음의 분량입니다. 믿음의 분량입니다. 이대로 복을 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분량대로 복을 주기를 바랍니다. 복을 주는데 분량대로 준다니까. 야, 믿음도 여러 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 왜 믿음이 그래 적으냐? 베드로가 책망받았습니다. 의심하지 마라. 믿음이 적다라는 책망. 그리고 고넬료보 믿음이 크도다. 내 이스라엘에 이렇게 큰 믿음 가진 사람 본 적이 없다. 라고 말할 정도로.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믿음이 적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을 다루시느냐. 여러분 믿음 보시고 다루세요. 믿음 분량대로. 그렇지. 커야지. 그렇지. 커야지요. 하나님 내게 큰 믿음 큰 그릇대가야 좋사사. 이산틸 나라에 쓰임받을 만큼 큰 믿음 좋사사. 큰 그릇대가야 좋사사.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3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생각하라는 게 믿음의 분량도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분량대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요. 다 같이 내 같이 딱 대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 되게 좋은데 여러분 볼 때 답답하다 그래서 막 그 사람 막 푸시하면 안 돼요. 그 사람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요. 이해해야 돼요. 그냥 이해하고 덮어주고 그다 그대로 가야 돼. 그 막 똑같이 하자면 안 돼요. 이게 뭐 공산주의입니까? 똑같이 하게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이제 불량대로 우리 뭐요? 저 북한은 옷이 똑같이고요. 딱 우리는 그래 안 해요. 입고 싶은 대로 입으세요. 그냥 각 본인이 원하는 대로 불량대로. 우리 형제 성도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제발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믿음의 그릇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넓히세요. 넓은 그릇 넓히세요. 종발이 그릇 가지고 와 조잘 이런 거 저런 거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좁쌀 쫑발이 그 우더부을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유목사 늘 그러잖아요. 교회도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목사님들 모아놓고 맨날 오보세요. 막 이어서 막 이 237 나라 하기 목사가 제일 중요하니까 목사 강사들 수백 명 모아놓고 계속 강좌하기 그렇게 오라. 왜 교인이 100명이 안 되냐? 그릇이 100명 들어가 그릇이 목사가 안 되기 때문에 갖다 흘러 세어버린다. 세어버려.
왜 300명도 안 돼요? 300명 된 교회 별로 없어요. 300명 개체가 300명 된 교회 별로 없다니까요. 500명 엄청 큰 교회입니다. 왜 쫑바리를 막 싸우다가 이러다가 제가 요거 저거 자기 싸움하고 말싸움하다가 다 깨졌고. 네, 여러분 넘어서시 바랍니다. 넘어서 큰 그림 보고 넘어서 나를 넘어서 나를 넘어야 그릇이 큽니다. 구원은요 전적 하나님 은혜지만은요 축복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 받는 그 다음에 똑같이 예수인데 왜 누구는 못 받냐 그러십니다. 그릇 무슨 그릇이냐? 심는 그릇입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번 주일에 예원 산업인 우리 대회가 진행되는데 주제가 뭐요? 성경적 투자예요. 성경적 투자.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제대로 투자를 해야 돼, 투자를. 투자를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영지 삶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적 투자가 이루어지면 그 열매가 착 이루어집니다. 이 성경적 투자. 열매가 착 맺혀집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산업인데 잘하고 있어요. 산업인, 산업인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잘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한 몇 년 나가면 앞으로 뭐 영 산업인들도 지금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교회 30대, 40대 영 산업인데 사반은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에서도 지금 우리 예원교회가 지금 이 산업인 대회를, 산업인을 이 본부에서 이걸 우리 맡아서 해야 돼. 그래서 앞으로 산업인들이 좀 축복받는 그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키워야 돼요. 우리 영교회 영향을 입혀야 돼요. 그래서 큰 정말 이 산업인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세금하지. 이래가지고 막 깜짝깜짝 언제 세금하겠어. 영계 전 성도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성경적 투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큰 믿음의 그릇을 가져야 돼. 유다와 요셉처럼 영육간에 폭사 축복을 했어. 보니까 우리 김기호 장로님 뉴스 나왔습니다만은 김기호 전 나오겠습니다만은 뭐 이 유목사님도 추천했어요. 여기 뭐 12대 RP 3이라 가지고 세계적인 인물들 쫙 해가지고 거기 보니까 막 쫙 그 본받은 모델들을 쫙 넣어가지고 12대 RP를 살았다. 이 사람 이래 살았다. 에브라임 링컨 이렇게 이래 살았다. 쫙 아주 잘 만들었더라고. 유구산 추천해가지고 막 전 지금 냄새들 다 우리 사람들 보라 해가지고 지금 책이 다 떨어질 정도였죠. 여러분들도 구입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쫙 나와. 그런 것들을 보면 야, 이 사람 이런 유명한 사람 그릇이 이런 컸구나. 나도 이런 그릇이 돼야지. 렘넌트들이 보고 막 도전받고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 언약 속의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세상 틀을 바꾸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창세기 49장 33절을 봅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은 자신에게 남겨준 마지막 이 사명, 축복 전달자의 사명을 그렇게 마치고 이 땅에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구약시대는 이런 언약 전달자의 사명이 인생의 말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죽을 때가 언제 기다려요? 죽기 직전에 할 거 뭐 있어요? 당장 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언약 전달은 죽기 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거지. 내가 은혜 받으면 그대로 언약 전달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아멘. 이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이 언약이 무엇인지, 어떻게 언약을 전달하는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에. 그때 성경 없었어요. 지금은 성경이 있기 때문에 죽을 때 숨 거둘 때가 길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그렇게 성령 인도 받아야 돼. 말씀이 다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하는 가장 정확하고 쉬운 방법이 뭐예요? 강단 메시지입니다. 강단 메시지. 그래서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예배 시간은 뭐하러 앉았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하는.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이 시간표를 따라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롤프 기복이라는 분이 쓴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는 책이 있어요.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이 책 제목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만날 때마다 언약적 축복을 자녀들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언약적 축복. 언약적 축복이 흘러가는 이 통로 역할을 해야 돼요. 내가 통로 역할을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 내가 돈을 얼마 남겨줘야지. 피튀기 싸우다가 원수 맺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남겨준 건 언약밖에 없다. 언약을 남기세요. 언약. 언약적 통로. 언약의 말하는 시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언약적 말하는 시가 있어요. 시. 생명. 언약적 말은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뭐가 있습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게 씨가 있기 뿌려졌기도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의 씨를 남겨주면 그 언약의 씨에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그 영혼 속에, 그 마음 속에, 그 삶 속에 우리 영계 성도들을 영의 눈을 열어서 날마다 언약적 축복 전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가 3단체를 넘어서는 이건 프리메이슨 이 그야말로 이 시대에 뉴에이지 유대인을 넘어설 수 있는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3단체 이길 수 있는 렘넌트가 우리 여운교회 렘넌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뭐 기능성이 영적성이 문학성에서 말할 것도 없고 3단체 하나님 이거요 여러분 3단체 구인도 못해봤겠지만은 못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거기 미국 가면 다 있어요. 프리메이션 다 뉴에이지 다 있습니다. 그 현장 속에 지금 현재 우리 문화가 다 뉴에이지예요. 사실은 넘어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적 이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인물들이 후손들에게 나올 수 있도록 후대입니다. 후대. 그래서 성경은 말하면 일었을 때 앉아 누웠을 때 길을 걸어갈 때든지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달해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영교회가 언약의 플랫폼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 플랫폼이 돼서 다 이곳에 몰려오는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자녀들을 볼 때마다 공부해라 뭐해라 이런 잔소리 하지 말게 하시고 이제부터 축복 언약적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요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바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베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후손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기도가 그대로 응답된다 사실을 믿고 확신 가지고 뜨겁게 당당하게 우리 후손들과 자녀들에게 이제는 영적 분위기로 바뀌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약적 축복의 전달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주님이여 성도들이 만에는 세 가지 있다 사실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두 다 존재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증하는 전달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야곱의 축복 기도를 하나님 주시옵시고 원약으로 함께 받고 원약적 축복 전달자로 설 수 있도록 기회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원천으로 언약의 성취가 될 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언약 축복의 전달
이 시간에는 대만 타이페이 예원교회와 최현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페이 예원교회에 절대 제자가 찾아지고 말씀운동 지속할 시스템이 확정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캠프 이후 연결된 모든 이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타이페이 예원교회를 통해서 올해 30제자, 앞으로 3000제자, 100개 지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현숙 샤오브린 선교사님, 또 샤오리한 샤오리천에게 오직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24시 일평생 성령 충만과 오력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만 타이페이 이온 교회 캠퍼스 분열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워주신 귀한 성교사님께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지속할 시스템이 확정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결된 모든 일이 월급 시간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도 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타이페이 위로 그리고 함께 제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정부가 땅이여 우리에게 한국에게 다락방을 통해서 3대중 제자들이 세워지고 많은 주님의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는 언약을 굳게 붙잡고요. 4천 말씀 운동 237 나라 복음화 본당 헌당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주실 바랍니다. 해외 선교와 렘넌트 담임 목사님과 유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 가정 기도 제목 세 가지 응답되어지기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의 한번 부르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이루어진 귀한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사오니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 4천 말씀 운동이 기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말씀 운동을 기억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지교회가 확산되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하신 역사가 야곱처럼 언약적 축복 전달자로 서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대만 전도 캠프팀과 타이페이 예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